전기로 설치 및 사용법 안내입니다. 운반 시 주의사항입니다. 내부 단열재는 충격에 약합니다. 제품을 내려놓을 때 바닥면과 충격으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장비의 안전을 위해 두 명이 제품을 운반해 주십시오. 수평을 유지합니다. 기기 주변에 인화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부속품 안내입니다. 손잡이를 눌러 도어를 엽니다. 매뉴얼, 코드선, 바닥판이 있습니다. 코드선은 용량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내부 안내입니다. 내부 뒷면에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뒷면홀은 공기가 들어오는 인입구입니다. 상부, 양측면 3면에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도어 걸고리를 앞뒤로 움직이면 도어의 탄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내입니다. 바닥의 오염과 파손 방지를 위해 바닥판을 집어넣습니다. 도어를 눌러 닫습니다. 스프링 도어 구조입니다. 사용 시 반드시 상부 댐퍼를 오픈합니다. 코드선을 꼭 끼워넣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립니다. 컨트롤러 기능 안내입니다.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 PID 컨트롤러입니다. 온도,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쪽 표시창은 내부 온도를 표시합니다. 아래쪽 표시창은 설정 온도를 표시합니다. 런, 램프입니다. 동작 중임을 표시하는 램프입니다. 아웃, 램프입니다. 히터의 출력 상태를 표시하는 램프입니다. 타이머 램프입니다. 시간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작동하는 램프입니다. 오토 튜닝 램프입니다. 오토 튜닝 기능이 설정되면 작동하는 램프입니다. 런키입니다. 동작과 정지를 위한 버튼입니다. 모드 키입니다. 온도 및 시간 설정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설정치 변경 키입니다. 자릿수 이동 키, 설정치 변경 키입니다. 시간 확인 및 오토 튜닝 키입니다. 시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작동 중에 DSP 버튼을 눌러 남은 시간을 확인합니다. 부품 교체 시 정밀도를 복구하기 위해 AT 버튼을 눌러 오토 튜닝을 실시합니다. 시간 스케일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 단위는 99분 59초, 99시간 59분, 99일 23시간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는 시간, 분 단위입니다. 온도 설정 안내입니다. 모드 키를 누릅니다. 위쪽 표시창에 템프가 표시됩니다. 아래쪽 표시창에 온도 설정 가능 상태가 됩니다. 자릿수 이동 키와 설정 변경 키를 이용하여 온도를 설정합니다. 모드 키를 누릅니다. 시간 설정 안내입니다. 위쪽 표시창에 시간이 표시됩니다. 아래쪽 표시창에 시간 설정 가능 상태가 됩니다. 자릿수 이동 키와 설정 변경 키를 이용하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기본 시간 단위는 시간, 분 단위입니다. 최대 99시간 59분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간 설정을 0000으로 하면 무한대의 시간으로 가동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모드 키를 누릅니다. 가동 안내입니다. 런 키를 2초 이상 누릅니다. 가동이 시작됩니다. 런, 램프와 아웃 램프가 점등됩니다. 타이머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타이머 램프에 점등이 됩니다. 가동 종료 안내입니다. 동작 시간이 끝나면 런 램프가 깜박이며 엔드 표시가 됩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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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저음이 30초간 울립니다. 30초 이전에 부저를 멈추고자 한다면 런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동작 중 정지 안내입니다. 동작 중 컨트롤러의 런 키를 2초 이상 누릅니다. 가동이 중지됩니다. 열 충격 주의 안내입니다. 외부와 내부 온도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열 충격에 주의합니다. 실험이 끝나고 바로 도어를 열지 마십시오. 150도 이하가 될 때까지 도어를 열지 마십시오.